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6절 통관이고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일단 통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관세법의 정의에 비춰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수출, 두 번째가 수입, 세 번째가 반송이 있어요.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예요. 수입은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거. 반송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 물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예요. 그렇게 세 가지가 통관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통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또는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관 신고와 운송, 물류, 기타 재반 절차들을 모두 총칭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좁은 의미에서의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 물품, 수출 물품, 반송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뭐 내용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통관 요건을 한번 보시면은 226조 시행령 233조인데 전 시간에 만약에 수입 물품을 들여오는데 이 수입 물품이 의약품이다 내지는 전자기기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물품별로 의약품 같은 경우는 국내 약사법이라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혹시 뭔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전자기기 같은 건요, 전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환법이라고 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따라서 뭔가 승인 사항이 있다 또는 인증이나 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그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혹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241조에 따른 세관장에 대한 수입 신고, 그다음에 수출 신고 등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갖춰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 내용이 이제 226조 시행령 233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270조 2항하고 3항에 부정수입죄, 부정수출죄라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뒤에 보시면 이제 5과목에 관세 벌칙 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런 요건을 세관장한테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또는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대상 물품인 경우에 하라는 거며, 만약에 그러한 어떤 그 대상 물품이 아니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개별 법령에 따라 승인이나 인증이나 등록을 해야 되는 물품들이 상당수가 많거든요.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HS 코드별로 별도의 법령이나 고시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거를 이제 그 실제로 수입 신고를 하거나 수출 신고를 하는 화주나 또는 이제 관세사 등의 경우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반드시 이행을 해줘야 나중에 탈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227조에서는 의무 이행 요구 사항이 걸려 있는 물품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거를 납세자나 수입이나 수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이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28조에서는 통관을 이행을 한 물품이다라고 하면은 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물품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통관 표지를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세관장이 자기가 통관 표지가 첨부가 안 돼 있는 물품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걸 수입 신고 대상이라고 했을 때 아직 우리가 관세를 걷어들이지 않았으니까 저 납세자가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내가 탈 없이 세금을 걷어들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줄 수 있도록 통관 표지를 내가 알아보기 쉽게 첨부를 하세요라고 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확인을 한번 보실 텐데
이 원산지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도 되게 그 빈출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시면은 결국에는 보세 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가 잘못돼 있는 물품들은 보세 구역 안에서 보수 작업이라는 걸 하게 돼 있거든요.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령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는 역시 원산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주로 이제 원산지 확인 기준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원산지가 제대로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또는 원산지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통관을 제한하는 종류의 어떤 규정들이 있는 반면에, 대외무역법에서는 주로 원산지 표시 자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죠? Made in Korea, Made in USA, 그죠? Made in 뭐 스페인, Made in 타일랜드, 그죠? 그 원산지 표시 자체를 각각의 물품별로 어떤 것들은 현품에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물품들은 물품 특성에 따라서 또는 성상에 따라서 현품의 원산지 표시, 뭐 Made in 타일랜드, Made in USA 이런 걸 딱 찍어버리면은 상품 가치가 훼손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원칙적인 현품의 원산지 표시하는 방법과는 별도로 어떤 라벨이라든지 뭐 스티커라든지 이런 방식의 예외사항을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 대외무역법,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시에서 규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습니다. 원산지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또는 이제 원산지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 우리 그 FTA 관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시험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보세 화물 중에서도 얘가 수입 통관될 때 FTA 협정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따질 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죠. 주로 이제 FTA 관세법이라는 그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인데, 얘도 거기서는 주로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 뭐 한미 FTA, 뭐 한 아세안 FTA, 한 EU FTA 각각의 FTA 협정에 따라서 그 주요 내용을 우리 국내법에 수용한 것들이야. 그죠? 그래서 주로 협정 관세율을 특혜 관세라고 하죠. 보통 특혜 관세를 적용해 줄 수 있는 어떤 절차, 방법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꽤 많죠. 우리가 지금 벌써 관세법의 원산지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외무역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FTA 관세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라는 곳에도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산재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6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들은 주로 이제 통관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통관과 관련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특혜 목적이 아닌 비특혜, 비특혜. 주로 이쪽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비특혜라고 하면은 원산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는 Made in USA가 찍힌 것만 집중적으로 사는 거야. 그죠? 어떤 소비자는 나는 뭐 동남아산 제품이 좋아 하면서 Made in 타일랜드, 뭐 Made in 베트남, 그죠? 뭐 Made in 말레이시아 이쪽 제품들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산지 표시가 어디로 돼 있냐에 따라서 상품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어느 나라 산 제품이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원산지 증명서라는 것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근데 주로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를 우리 관세법에서 포함하고 있고요. 특혜 목적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FTA 관세법 그쪽에서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내용들이 관세법상의 내용,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뭐 관세 관련 법령 있죠. 우리가 다 살펴봤던 거.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관세법상에 규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산지에 대해서 필요성이 소비자 생산자 보호 필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 산 제품이다. 그죠? 내가 난 미국산 제품을 선호하는데 메이드 인 USA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USA가 아니에요. 그죠? 속은 거죠. 속은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만 원을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천 원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 물품이에요. 그죠? 그걸 속이기 위해서 판매자가 원산지를 이렇게 둔갑을 시켜 놓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필요하고 생산자 보호 목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정당하게 나는 메이드 인 USA를 취급하는 생산자예요. 그죠? 그럼 그걸 찍어 가지고 나만 그걸 찍을 수가 있겠죠. 정당하게. 그죠? 그래 가지고 이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한테 또는 수요자한테 정당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생산자 보호 목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요성 부분 한번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확인 기준인데 원산지 확인 기준은요.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수입 물품, 수출 물품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 물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편으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근데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완전 생산 기준인데 완전 생산 기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이다. 그죠? 또는 이제 산동물이다. 그럼 동물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떤 특정 국가에서 번식되거나 사육된 산동물이라고 하면은 그 번식되거나 사육된 국가의 영역을 이 산동물에 대한 원산지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완전 생산 기준이라는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를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 바로 완전 생산 기준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봐주실 내용이 실질적 변형 기준이요. 실질적 변형 기준은 주로 이제 공산품, 그죠?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즉 산동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물성 생산품, 그다음에 광산물 이런 거에 적용되는 기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 변형 기준은 뭐 의료 제품 같은 공산품이 있는데 이 의료 제품 하나가 원산지가 결정되기 위해서 이게 세 개의 국가를 거쳐 가지고 제조 가공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티셔츠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A라는 국가에서 처음에 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B 국가에서 직물로 직조가 돼요. 그 다음에 C 국에서 재단을 하고 그죠? 완성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티셔츠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과연 티셔츠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A, B, C 중에서 이 티셔츠 제품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가공이 어느 국가에서 수행이 됐는가? 만약에 이제 C국이다. 그죠? 티셔츠라는 이 형상의 완성품을 만드는 결정적인 공정을 이 C국에서 재단하고 완성 가공 공정을 통해서 수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A, B, C 세 개의 국가를 거쳐가지고 그죠? 즉 2개국 이상에 걸쳐가지고 제조, 가공된 물품, 이 티셔츠에 대한 원산지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가? 바로 이 C국을 이 티셔츠의 원산지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 변형 기준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첫 번째가 이제 세 번 변경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부가가치 기준,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공 공정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렇죠? 세 번 변경 기준은 그 물품에 대한 HS 코드 있죠?
보통 이 HS 코드가 원재료 부분품에서부터 해가지고 완제품이 될 때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원재료 부분품에 대한 HS 코드 보통 한 6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S 코드를 10단위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10단위가 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큰 틀에서 이 자리까지, 그죠? 보통 2단위라고 하는데 편의상 2단위 HS 코드까지는 큰 틀에서 어떤 범주를 정하게 돼요. 보통 이제 그 01류라고 부르는 류라고 부르는데 2단위를 01류부터 97류까지 있는데 01류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동물, 그죠? 살아있는 동물을 이 01류에 분류를 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범주를 일단 정하고 거기서 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4단이다. 4단이 01, 01. 그죠? 살아있는 말이요. 그 다음에 0102 살아있는 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틀에서 01류는 살아있는 동물인데 그 중에서 또 세분화하고 그죠? 말, 소 나누고 또 단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말에서 또 파생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죠? 여기서도 또 0102로 시작해가지고 번호가 세분화될수록 그죠? 단위가 늘어날수록 소 중에서도 또 무슨 유구가 있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요. 그죠?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나라마다 다르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로 수출입 무역 거래에서 사용을 하는 게 HS 코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제적인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이 6단위까지입니다. 6단위. 아시겠죠? 6단위 HS 코드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세분화된 내용들은 채택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10단위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뭐 EU 국가 같은 경우는 8단위 HS 코드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HS 6단위 기준으로 원재료 부분품의 HS 코드하고 완제품의 HS 코드가 달라질 때. 달라질 때 세 번 변경 기준을 충족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충족하면은 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이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왜 바뀌어야 돼요? 원재료 부분품 HS 6단위하고 완전히 다른 HS 코드로 완제품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 중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바꿀 만한 충분한 가공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완전 다른 물품이 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의 영역에서, 그죠? FTA다. 한미 FTA면은 그 당사국 영역이라고요. 그죠? 한국하고 미국. 두 개 국가 간에 체결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이니까. 그러니까 이 당사국 영역, 한국이든 미국이든 두 당사국 영역에서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제조 가공 활동이 벌어지는데 그 제조 가공 활동 수행 결과 부가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창출되는 경우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공이 수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디테일한 기준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 가지는 실질적 변형 기준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세 번 변경, 부가가치, 가공 공정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세 번 변경은 6단위 HS 코드가 원재료 부분품에서부터 완제품으로 바뀔 때 변경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 추가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6단의 HS 코드가 변경된다고 해서 다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6단위가 우연히 바뀌긴 하지만은 그 실상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되게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HS 6단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것들 어떤 그 운송이나 보세구역 장치 중에 그 물품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단순한 작업들 있죠. 그 다음에 포장 개선이나 상표 표시 등을 위해서 간단한 작업들을 할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선별, 구분, 절단, 세척 작업 같은 것들 있죠. 그다음 단순 조립 작업 그런 것들이 수행됐다라고 하면은 비록 6단위가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 기준하고 가공 공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좀 약간 보충해주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거는 이제 그 관세법에서는 주로 세번 변경 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FTA 특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FTA 협정 등을 만약에 보실 일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되게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HS 코드별로 어떤 거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게끔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부가가치 기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관세법에서는 주로 이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중에서도 세 번 변경 기준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직접 운송 원칙인데, 직접 운송 원칙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물건이 바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수출국이 미국이었다. 여기가 이제 한국인데, 만약에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을 하려면은,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수입산 물품이 미국산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물건이 출발해가지고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만약에 이 물품이 어떤 제3국을 거쳐가지고 오는 경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예외가 있어요. 이 제3국을 거치더라도 미국산 원산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있는데 이 제3국의 어떤 세관 통제 하에 물건이 그렇죠? 보세구역 같은 데 잠깐 반입이 됐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반출돼 가지고 오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지리적 운송적인 이유 때문에 단순 경유한 경우예요. 그렇죠? 단순 경유. 그런 경우에는 제3국을 거치더라도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한 걸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인데 특수물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촬영된 영화용 필름. 보통 이제 그 제작사가 미국이다. 근데 이제 보니까 배우들이 다 한국 배우분들이에요. 한국 배우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한국 영화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그 어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의 원산지는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그죠? 제작자, 제작사가 되겠죠. 제작회사. 그러면 아무리 한국 배우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스텝 촬영 스텝분들도 다 한국 분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산이 아니고 이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미국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계나 기구 장치, 그 다음에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 예비 부분품, 공구 같은 것들은요. 본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죠? 본체를 따라가게 된다. 기계, 기구, 차량의 원산지를 그 어떤 예비 부분품이나 부속품이나 공구의 원산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포장용품의 경우도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만 품목 분류표에서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품목 번호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대로 포장용품의 원산지를 따르지 않고 그때는 별개로 본다는 얘기야. 이제죠.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증명서인데 뭐 이 물품이 메이드 인 USA다. 그죠? 메이드 인 타일랜드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가 원산지 증명서라는 얘기고 그 원산지 증명서는 이제 국가마다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다릅니다. 뭐 자율 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자율 발급 같은 경우는 수출자가 보통 발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관 발급은 그 수출 국가의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있죠.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을 해요. 보통. 그래서 수출자가 발행하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든 그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한테 같이 보내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수입국 세관에다가 신고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산지 증명서는 일단 원산지 국가의 세관이나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상공회의소가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발행한 것이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이라고 하면은 제3국의 세관이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 그걸 기초로 해서 원산지 국가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요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요. 제출한 날부터 소급해가지고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나머지 원산지 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은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이고 만약에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또는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 또는 표시가 아예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은 허위 표시, 미표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통관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보시죠? 세관장 권한으로 통관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환적 물품에 대한 유치. 그러니까 환적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척하면서 예를 들어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혀 있는 물품을 잠깐 우리나라에 거치는 것처럼 해서 마치 이제 한국산인 것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환적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다. 그게 이제 적발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물품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건 뭐요? 붙잡아 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금지고요. 이러한 세 가지 물품은 수출해서도 안 되고 수입해서도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그런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이렇게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약간 위험한 것들 있죠. 사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를 이제 혼란하게 만드는 서적이나 어떤 간행물들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뭐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들은 절대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가 없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화폐, 채권, 유가증권에 대한 위조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통관을 막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보호인데요. 기본적으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되거나 하는 경우는 그거를 이제 통관상의 어떤 제한을 걸어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통관에 제한을 거는 것은 이제 관세청장의 권한인데 그 어떤 물품들을 통관을 제한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사전에 자기가 수입하는 물품,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어떤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세청장한테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관세청장한테 한다. 신고를 관세청장한테 하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세관장한테 하도록 돼 있으면은 서울세관장한테 신고가 됐는데 부산세관장한테는 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허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허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전국적으로 관세행정을 통일화 체계화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구난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관세청장한테 신고하고 관세청장이 일괄적으로 전국세관에 지침을 하더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실제로 통관이 되려고 할 때, 그죠? 수입하거나 수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통관 보류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관장한테 할 수 있고, 세관장이 통관 보류나 유치 요청을 받게 되면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죠?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목적은 만약에 그 권리를 가진 자가 통관 보류나 유치해 줄 것을 세관장한테 요청해서 실제로 통관을 막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짝퉁 물품이 수입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해서 실제로 통관을 막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사람이 제때 수입 통관이 안 돼서 제때 국내에 있는 자기 거래처한테 납품을 못해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손해가 만약에 발생하면은 자기가 제공한 담보를 처분해서 보상해줘도 좋다라는 의미로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 그죠?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반대의 경우도 만약에 출입 신고를 하는 자가 통관을 좀 허용해 주세요. 내지는 이제 유치를 해제해 주세요라고 할 때도 역시 세관장한테 과세가격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자기가 수입하는 게 짝퉁이에요. 그러면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겠죠.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해 줘도 좋다라는 의미로 역시 담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측으로 담보를 제공받아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공된 담보를 처분해서 피해를 본 사람한테 보상해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누가 이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자기가 자기 권한대로 직접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9강의 내용 통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여기까지 보실 거고요. 이제 1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